제가 글램핑장하고 자 재료들을 딱 준비해놨어. 오 세상에. 나는 김밥을 쌀 테니 네. 글라디스는 샌드위치 이걸로. 알겠습니다. 김밥집 해도 될걸? 한번 내가 멋지게 맛있는 계란을 딱 얹고 잘 말아야 돼 김밥. 아 그럼. 어, 떨렸어 오빠. 떨렸어 오빠. 김밥이 왜 고리 터졌다. 이렇게 사면 어떡해. 내가 왜 이렇게 싼 줄 알아? 몰라요. 못생긴 거는 내가 먹으면 되니까. 아이고 세상에. 간에서 스페인 갔을 때 샌드위치 같은 거 많이 만들까요? 무조건 아보카도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는. 아 그래? 아보카도 조금 맛있어서. 글라디스만의 특제 레시피로 샌드위치도 정성스레 만듭니다. 자, 이제 다 만들었고. 이쁘게 잘 됐어요. 아우 정말. 오. 야 진짜 만들어놓고 보니까 김밥꽃이 활짝 폈네 샌드위치 꽃이랑. 도시락까지 완성됐으니 이제 봄 소풍 제대로 즐겨볼까요? 아 안녕하세요. 아 저희 자리 합석 좀 해도 될까요? 아 도시락이 좀 양이 많은데 식사 안 하시면 같이 좀 드시죠. 네, 아, 네 좋아요. 좋아요. 김밥. 아, 김밥. 요거 샌드위치. 샌드위치 직접 만드신 건데. 네, 글라디스가 진짜 아프리카 스타일로 김밥이 엄청 많이 싸워서 재료도 듬뿍 나왔고요. 진짜요. 못 먹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산 것 같아요. 싼 것 같아요. 산 것처럼 맛있다는 얘기죠? 네. 잘 되네요. 샌드위치는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. 나도 이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. 축제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여기가 낮에도 예쁜데 네. 작년에는 밤에 왔었거든요. 네. 밤에 야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. 인생샷 남기기 좋은 네. 장소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못 가게 됐네. 그치? 밥 먹고. 날이 저물고 드디어 찾아온 축제의 밤. 소풍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벚꽃 축제 개막을 축하합니다. 여러분 하나 둘 셋. 까만 밤을 수놓은 아름다운 불빛들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풍경입니다. 밤에 보니까 또 나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 그쵸. 나타나네. 알록달록 알록달록 이거 애기들은 좋아해. 어? 글라디스 저기 봐. 이거 오! 아 달에서 그림자 사진 찍나 봐. 이쁜 표주 많이 취해주세요. 찍어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하게 뽀뽀 한번.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. 아이고 안녕하세요. 그림자로 보니까 두 분이 정말 다정해 보여요. 진짜 뽀뽀했어요? 네, 로맨틱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로맨틱하고? 아, 아이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아이 부끄러워. 여행의 고수도 사진을 찍으며 봄날의 추억 한 장을 남깁니다. 뽀뽀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? 누구나 다 편안하게 찾아오실 수 있고 소풍도 오실 수 있고 무료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시민들이 볼거리, 즐길거리까지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행사를 주관할 겁니다. 글라디스, 네. 오늘 이 도심에서 네. 즐겨본 소풍 어땠어요? 낮의 맛이 낮의 맛이, 밤의 맛이 밤의 맛이. 색깔하고 할로탈로 할로탈로 너무 아름다워. 할로탈로. 이번엔 바다로. 바다로? 소풍을 떠나보는 거 어때요? 좋아요. 좋지? 좋아요. 바다 소풍 출발!